얼마 전 카이스트 학위 수여식에서 R&D 예산 복원을 외치다 강제 퇴장당한 졸업생이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카이스트 동문 10여 명도 과도한 경우라며 대통령실 경호처장과 직원을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조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축사 도중 졸업생이 삭감된 R&D 예산 복원을 외치자 청와대 경호원이 입을 틀어막고 잠복해 있던 학위복 차림의 경호원들까지 가세해 학생을 행사장 밖으로 끌어냅니다. 결국 경찰서로 연행된 졸업생 신분이자 녹색정의당 대전시당 대변인인 신민기 씨가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신 대변인은 경호원들에게 사지가 붙들려 강제 퇴거 조치를 당한 것에 대해 사실상 감금과 다름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자신이 속한 정당과 사전에 계획한 바 없는 개인 행동이었다며 졸업생의 입장에서 꼭 말해야 하는 의견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된 신 대변인은 2주 후에 경찰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업무방해라면은 누구에 대한 업무방해인지, 제가 어떻게 업무방해를 했고 그게 도저히 표현의 자유로는 용납되지 않을 수준의 그런 범법행위였는지 부당함을 얘기하고자 합니다.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윤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연 카이스트 동문 10여 명은 경호처장과 직원을 대통령 경호법 위반 체포죄와 폭행죄 등으로 고발할 계획입니다. 과학기술 미래 인재들이 모인 졸업식에 와서 예산 삭감에 대한 사과 한마디도 없이 과학기술의 미래를 운운할 수 있는지 정말 분노하지 않을 수 없고요. 심지어는 R&D 예산 삭감을 규탄하는 정당한 졸업생들의 목소리를 막을 수 있는지. 민주당 국회 운영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의 사과와 R&D 예산 복원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반면 여당에서는 정치적 의도를 가진 행사 방해 행위라며 과거에는 생각할 수 없는 소란 행위를 벌여 경호처의 대응으로 유도하는 적방 하장식 행태라고 비난했습니다. TJB 조혜원입니다.